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의 삶은 매우 파란만장했습니다. 사울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매 순간 느끼며 광야를 떠돌았고 블레셋의 수하가 되어 시글락에 머무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기도 하며 사울이 죽고 나서는 나라가 갈라지고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나타나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통의 세월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매 순간 하나님께 엎드리며 물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늘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을 번영과 영광으로 갚아주셨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과 그러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에게 몇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 우선 왕조를 세웠으니 그 왕조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누가 왕위를 이어받을지가 점점 더 중요해졌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저자는 다윗의 딸과 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는 많은 자녀들을 두는 것이 번영의 증거였습니다. 비록 이후에 다른 괴로움의 결과를 낳기도 하였지만 아마도 다윗은 왕가의 번영을 위한 목적을 두고서 많은 자녀를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녀 이름을 잘 살펴보다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을 이어 왕이 되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앞으로 후대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나라가 후대까지 이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준비하시며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까지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그 앞길도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시며 계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길 바랍니다. 믿고 따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녀들의 이야기에 이어 이후 다윗과 블레셋 사이의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윗이 당면한 과제 중 또 하나는 바로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의 위엄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왕위에 오르자마자 블레셋과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에 망명까지 했던 이 다윗이 자신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할 정도의 큰 군사를 꾸려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모든 주권과 승리, 계획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울과 매우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전략과 군대의 강성함으로 싸웠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완전히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다윗은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순종하여 두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이번 전투 역시 다윗은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진행합니다. 사울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친히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앞장서십니다. 늘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그 결과 블레셋 군대를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됨을 다윗을 통해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위기와 어려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겨낸다면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은 크고 놀라운 영광과 승리,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지요.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께 묻고 주님께 모든 것 내어놓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을 그리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으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